안녕하세요. 팀엑스 데이터 연구소 실장 김초루입니다. 팀에로를 만들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고객들, DBA분들이 과연 팀에로를 사용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용하실까? 실제로 이제 경쟁사 제품을 가지고 튜닝하면서 우리도 과연 얼마나 성능이 잘 나올까? 같이 체험해보고 또 같이 호흡하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히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에서 프리세일즈 컨설팅을 맡고 있는 유춘근입니다. 오늘 행사에 사용될 서버는 미션 크리티컬 시장을 위한 HP 인티그리티 슈퍼덤 X입니다. 저희 HP 슈퍼덤 2의 안정적인 대용량 기술들을 X86 유닉스에 이전을 해서 X86 유닉스에서도 유닉스급의 안정적인 대용량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서버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의 DB당 40코어의 대형 메모리 설치를 해서 같은 조건에서 성능을 비교했을 때 티베로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티베로의 성능을 이 오늘 행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고객분들한테 직접 볼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G스펙의 신사업 본부를 맡고 있는 이상황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픈메디의 임승환 책입니다. 특허정보진흥센터 이성필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브릭의 기술 상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두현입니다. 서울과기대 정보전산원에 근무하는 한규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카드 박권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투자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우승원 대리라고 합니다. 이제 튜닝을 직접 시키셔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행사 진행할 어떤 환경과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 벤더들이 어떤 하나의 공인된 테스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TPCC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주문, 뭐 상품 조회, 재고 조회 이런 짧은 트랜지션 유지의 테스트입니다. 가장 표준적인 부하 중에 짧은 시간 안에 튜닝 효과를 볼 수 있는 부하를 선택했을 때 TPCC가 가장 적합하지 않았나. 아, 10만 대 3만 이렇게까지 차이 나진 않았어요.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날 도시켜서 국제 정보 만들고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좀 시간이 부족해서 과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요. 성능 향상이 4~5배 되게 나와서 놀랐습니다. 튜닝만 잘하면 저희가 원하는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DBMS다. 예상외로 퍼포먼스가 좀 늘어져서 2차 결과 끝나고 나면 좀 만족스럽게 이제 성능업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서로 되게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사실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약간은 떨어지긴 하는데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아쉽고요. 차 테스트를 할 때만 성능이 잘 안 나오고 그 앞뒤로는 성능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베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오고 충분히 쓸만하다. 아, 티베로의 수준은 이제 뭐 어떤 업무에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동등한 수준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저희 느낌이고 외산 DB 점유율이 90%가 넘어가는 환경에서 임팩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박수를 받아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타사 제품에 비해서도 굉장한 좋은 DB 성능을 보여주고 있구나. 뭐 괜찮구나. 그런 경쟁 제품과 이렇게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와 있다. 우리 현업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타사 DB와 비슷하게 이제 튜닝도 할 수 있고 뭔가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고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지금도 잘해오고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좀 더 기술 개발과 혹은 고객 지원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고객 지원해 주시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객을 항상 이해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벨로 화이팅!